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연초맞이 달력, 다이어리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것만 하기에는 살짝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두고두고 알아두면 좋은 문구류 브랜드랑 편집샵, 선물할 때 포인트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또 아시다시피 소품 덕후인데 이 소품 덕질의 영역에서 문구류 정말 큰 카테고리라서 제 자존심을 걸고 괜찮은 브랜드들 탈탈 털고 추리고 추리니까 한 14개, 15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대중적인 브랜드는 다 빼고 추천을 드릴 테니까 이 안에서 많이 줍줍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리는 제가 좋아하는 편집샵 키오스크에서 산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많고 많은 소품샵 중에 제일 먼저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독립출판 쪽에서 일했던 분이라서 다이어리나 달력, 뭐 인쇄, 출판 이렇게 관련된 아이템들을 셀렉을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또 이런 아이템, 이거는 진짜 덕질의 영역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포프리 작가님의 리소그라피 인력이에요. 이렇게 작가랑 협업한 아티스틱한 아이템들, 오늘 주제는 빠질 수가 없어서 제일 첫 번째로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제야 다이어리 소개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티스트 프로프랑 웍스랑 콜라보한 다이어리인데요.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는 표지에 끈 디테일, 내지 양식도 독특하고 활용 가능한 스티커까지 정말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 제품이다라고 느낀 다이어리예요.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거 감정일기 쓰기 딱이다. 저 이 동그라미 보자마자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기분을 표정으로 그려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내 감정을 색으로 한번 칠한 다음에 그 위에 그 감정이 들게 한 그런 사건 이유를 적으면 너무 괜찮겠다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들고 다니면 때가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집에 놔두고 두고두고 예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다이어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또 독특한 내지 한이가 떠오르는 브랜드 절대 모를 수 없는 아날로그 히퍼의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그때 시장에 귀염뽀짝한 문구류들 캐릭터 아이템들이 주류일 때 성인을 위한 문구류라고 해서 이런 독보적인 무드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재도 건재한 문구류 브랜드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다이어리를 실제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쓰면서도 이거는 기록을 꾸준히 하신 분만 만들 수 있는 다이어리다 라고 느낀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종이 두께도 적당하고 내지 비침도 덜하고 생 화이트가 아니라서 그 문구류 감성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쓸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쫙 펴져요. 갤럭시 플립이죠? 삼성도 긴장해야 될것 같은 플랫함. 그리고 저는 아날로그 키퍼 좋아하는 이유가 제품도 제품인데 기록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제품. 이런 스티커, 인덱스. 그리고 아날로그 키퍼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이런 스티커를 활용한 기록법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품을 샀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나도 들어간 것 같은 같이 향유하는 느낌이 있어서 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여기서 운영하시는 파피에 프로스트라는 오프라인 샵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클립 사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다이어리, 스티커, 인덱스,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한꺼번에 통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자마자 이건 미쳤다, 이거는 시각혁명이다 라고 느꼈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만든 다이어리들 한번 추천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M2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노트인데요. 이미 포장지부터 나는 독보적이다 를 외치고 있죠. 이 헬베티카 폰트와 자간과 이 재질에서 느껴지는 스타일, 이걸 어떻게 종이에서 구현했지가 느껴졌던 디자인이고요. 안에 또 따볼게요. 멋지죠? 미쳤죠? 이 다이어리의 가장 큰 특이점이 가로형 다이어리라는 건데요. 내지 그래픽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의 생각이나 영감을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이어리예요. 제가 가장 좋았던 내지 부분은 이렇게 매달 갈무리를 할 수 있는 목표가 있고 어떻게 세부 계획을 실천해 나갈 거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딜 가서 누굴 만나서 어떤 책을 읽고 실행할 것인지 이 사고의 흐름 미쳤죠. 그리고 뒷페이지에 그리드도 진짜 특이한데 보통 그리드 하면 땡땡땡만 있거나 아니면 격자 무늬만 있잖아요. 솔직히 정확히 어디에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그래픽 디자이너가 33개의 패턴을 여기다 담았대요. 이런 독보적인 레이아웃에 익숙해지면 내 안목도 높아질 것 같고 없던 영감도 깨어날 것 같고 진짜 내 생각이 결과물로 나타날 것 같고 올해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물로 꼭 주고 싶은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이어리는 글월이라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 다이어리를 디자인한 분의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 인터뷰 읽어보면 본인을 작가이자 디자이너이자 철학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내지를 디자인한 이유와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설명 듣고 반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인터뷰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연초 선물로 강추드리는 다이어리입니다. 그 다음 또 제가 사랑하는 마율린 데라스, 네덜란드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인데요. 저 부심 하나만 부려도 돼요?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부터 네덜란드에서 직구해서 사용했던 다이어리예요.
가장 유명한 게 제가 2년 전에 사용했던 365 다이어리. 그리고 올해는 366일이라서 366. 또 올해 제가 구매한 체크리스트. 안에 내지도 시간대별로 어떤 일을 할 건지 계획을 짤 수도 있고, 오른쪽에는 체크리스트로 체크하고 수행 상태를 별로 추가로 평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프링으로 돼 있어서 막 접어 쓰기도 편해서 디자인은 당연하고 실용도도 높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이 작가의 세 번째 제품인데,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이 작가의 정수는 색감, 폰트, 종이질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그래서 굳이 산다면 꼭 색감 있는 걸로 사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무드 좋아하신다면 강추하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실용파들 챙길 때가 된 것 같아요. 라이프 앤 피시스. 저는 여기서 깔끔하고 실용적인 달력, 그리고 매일 하루를 기록할 수 있는 메모 패드를 구매를 했는데요. 처음에 달력 받았을 때 조금 평범한가 싶었는데, 이 가로로 긴 비율이 놔뒀을 때 빛을 발하더라고요. 비범한 아이였어. 진짜 저도 놔두고 놀랐어요. 얘 때문에 이 주변이 다 살아서. 그리고 디자인도 딱 직관적으로 한 줄을 조망할 수 있어서 좋고, 정확히 말하면 한 줄가 아니죠.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주를 직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우리나라 브랜드라서 빨간 날 표시도 돼 있어서 더 친근하고 딱 깔끔 무난한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 메모패드도 딱 베이직한 스타일인데요. 하루에 하나씩 메모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실평수가 넓어서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메모패드예요. 그 다음은 상꽝. 여기는 쪼가 좀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 예전에 소개드렸을 때 실용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용파 카테고리에 또 소개를 해야겠다 라고 들고 온 브랜드고요. 상빵은 프랑스 건축가가 만든 브랜드라서 건축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온 먼슬리 패드 말고도 연필꽂이, 이런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디자인을 만날 수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게 왜 실용템이냐? 저는 그냥 이거 인테리어 소품 겸 키보드 패드로 쓰고 있는데, 쓰다가 뭔가 내가 일정을 짜야 된다 하면 그냥 바로 뒤집어요. 그리고 막 적어요. 그러고 나서 다 했다 싶으면 그냥 여기를 뜯어내면 되는 아주 깔끔한 아이템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먼슬리는 A4 사이즈인데, A5 사이즈의 위클리도 있고요. 평소에는 키보드 패드, 마우스 패드로 그냥 자유롭게 활용을 하다가 뒤집어서 쓸 때 쓰면 되는 아주 실용적인 아이템이고, 주의사항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물이 닿으면 안 돼요. 저는 물컵이랑 커피 아무 생각 없이 옆에 놔뒀다가 약간 쪼글쪼글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더 예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실용파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백상점. 여기는 실용과 무드를 동시에 잡은 브랜드인데요. 저는 책이랑 영화 보고 기록할 수 있는 리뷰북이랑 아르겐튬 다이어리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는데, 제가 이 다이어리를 보고 진짜 이 브랜드 디테일 끝판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르겐튬이 은이라는 뜻인데요. 은색 표지랑 은색의 섬세한 박, 그리고 내지는 그냥 볼 때 몰랐는데 햇빛 있는 데서 보니까 이 내지가 은색이더라고요. 또 글 적을 때 삐뚤빼뚤해지기 쉬운데, 여기는 미세한 점이 있어서 줄 맞추기도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테일, 이렇게 쫙 펴지는 거. 펴지는 걸 넘어서 굽어지기까지 하는 엄청난 유연성, 그리고 또 표지 보호를 할 수 있는 엄청나게 얇은 PVC 커버. 진짜 이것도 디테일 쪘는데 하나하나 보면 진짜 세심하다라고 느꼈던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펜코인데요. 펜코는 너무 대명사 같은 브랜드라서 제가 추천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 쓰고 있는 펜코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가볍게만 설명을 하고, 또 펜코 제품들을 잘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만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 잘 가지고 다녔던 그리드 노트. 제일 좋은 게 휴대성. 진짜 작아서 그냥 막 가지고 다니기 좋고, 저는 이렇게 작은 펜, 이것도 펜코 제품인데 이런 거 하나 끼워서 그냥 휘뚜루마뚜루 가지고 다녔고요. 제일 좋은 게 여기 표지가 코팅이 돼 있어서 지금 흰색인데 때가 하나도 안 탔어요. 제가 물건 좀 험하게 쓰는 편인데 이거밖에 때가 안 탔다는 거는 방염 처리가 진짜 훌륭한 브랜드다, 그래서 데일리 메모장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펜코 인력 겸 메모패드. 요거는 포스트잇처럼 책상 옆에 딱 놔두고 하나씩 뜯으면서 메모하면서 쓸 수 있는 메모 패드인데요. 인력이 사실 너무 예쁘면 못 뜯거든요. 근데 펜코 감성은 그대로 담겼는데 또 실용적이라서 막 쓰기 좋고요. 그리고 또 펜코 제품들 중에서도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잘 셀렉하는 편집샵이 있는데, 카인더 앤 젠틀러. 여기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소개라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펜코 제품을 포함해서 일본 문구류 진짜 특이한 거 셀렉 잘하는 편집샵인데요. 포장도 유니크하고 제품 설명도 유니크하고 감도도 높은 곳이라서, 저 여기서 약통이랑 펜이랑 메모장이랑 알파벳 찍어내는 프레스 기기, 그 외 기타 등등, 오늘은 문구류 특집이니까 마지막으로 추천을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독보적인 색깔이 있는 국내 브랜드들 다섯 곳 빠르게 추천해 드리면, 첫 번째는 모스 그래픽. 저 고백할 게 있는데 이상형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색감에, 제가 좋아하는 그래픽에, 패션과 문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패션 뷰티 브랜드들이랑도 콜라보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통장을 그냥 드리고 싶어요. 전 여기서 달력이랑 메모장을 샀는데요. 메모장은 딱 핸디한 스타일의 메모장인데 이 코발트 색상의 형광실, 이 조합이 이렇게 예쁠 수 있나. 그냥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꺼내서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이고요. 달력은 이렇게 앞쪽에는 디자인이고 뒤쪽은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졌는데 그냥 뭐 어디 놔두기만 하면 얘 때문에 거기 공간의 분위기가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달라지는 그 그래픽 보는 맛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달력을 보면서 이건 진짜 감각의 영역이다 라고 느낀 포인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는 이런 형태의 달력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여기 간격을 똑같이 통일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컬러의 면적도 다 달라요. 공유율 표시 이런 얇은 선도 진짜 독보적이고, 그래서 저 같은 탐미주의자들은 이거 하나만으로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한다 라고 추천할 수 있는 브랜드고요. 저는 이거 인테리어 제품으로 몇 개 더 사려고 위시리스트에도 넣어둔 브랜드예요. 그 다음은 When I Was Young 이라는 브랜드인데, 딱 봤을 때 뭔가 바우하우스의 향이 나는 건축 전시 포스터 같기도 하고 스튜디오에 가면 있는 책 같기도 한데, 안에 딱 펼치면 줄글로 필기할 수 있고 옆에는 그리드로 이루어져 있는 노트예요. 요거는 사이트 들어가면 제가 가지고 온 디자인 말고도 몇 개 더 있거든요. 전공 노트 여러 개 사야 할 때 이렇게 세트로 사서 들고 다니면 진짜 센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호기심에 먼슬리랑 데일리 노트도 구매해봤어요. 요거는 사실 표지 때문에 표지가 예뻐서 구매했고, 요거는 내지가 특이해서 구매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었는지, 운동 뭐 했는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뭐 했는지 기록할 수가 있고,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건 다이어터, 유지어터들이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노트예요. 그 다음은 닦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정고 이너사이드. 이런 닦고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고, 이렇게 핸드드로잉 스타일의 일러스트, 삐뚤빼뚤한 글씨, 특유의 감성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문구류 브랜드예요. 자기 목표 적고 달성 스티커를 붙이는 귀여운 명함 같은 골 트래커를 샀는데, 제가 이거 스티커 붙이면서 느꼈어요. 이거는 매니아층이 없을 수가 없겠다. 다이어리도 자세히 보면 표지에 원하는 걸 붙일 수 있게 만든 틀도 있고, 안에는 네 꿈을 펼쳐라, 다꾸에 최적화된 먼슬리와 위클리, 그리고 종이도 다른 다이어리보다 조금 두껍게 제작돼 있어서 뭘 붙이고 굵은 펜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내지고요. 가로형, 세로형 이런 옵션들이 정말 많아서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옵션 맞춰서 사시면 진짜 활용 잘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은 댄스. 이 아메리칸 빈티지 감성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내는 브랜드예요. 근데 사실 작년에 Y2K 감성이 유행하면서 이런 디자인들은 진짜 많았는데, 이 무드를 정확히 이해 못하고 만들면 그 한 끗 차이로 정말 촌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폰트 셀렉이나 표지 재질, 내지 하나하나까지 그 시대랑 무드를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제품이구나가 느껴지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틴 영화 캐비넷에 붙여져 있을 것 같은 달력, 이거 구매를 했고요. 또 하나는 노트. 이거 왠지 하이틴 영화 주인공 전화기 옆에 있을 것 같은 노트,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한 디테일이 뭐냐면, 이렇게 힙하게 디자인을 해놓고 안에 속지가 묻어나면 그 무드가 완전 깨지거든요. 근데 그 속지까지 무드를 싹 맞춘 아주 독보적인 브랜드예요. 이것보다 정말 다양하고 정말 더 힙한 아기자기한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무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다섯 개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은 오필. 제가 체크리스트랑 이 다이어리 각각 두 번씩 총 네 번을 채널에서 소개를 해서 더 이상은 하면 안 될 것 같다. 문구용품이랑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소재를 과감하게 사용하는 브랜드. 끝! 그래서 여러분, 괜찮은 문구 브랜드랑 편집샵까지 한번 쫙 훑었는데요. 올해 다이어리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다이어리 살 때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류도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링크도 한번 다 훑어보시면 선물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 어차피 저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못 씁니다. 제가 찍다가 더러워진 아이템들 제외하고 다섯 개 정도, 이 다섯 개 브랜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브랜드 선택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한 브랜드당 한 명씩 다섯 명 선정 해서 제 자체 이벤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열심히 또 털었으니까 0.1g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